안녕하세요. 제2절 재고자산에 대한 핵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자산이다. 맞습니다. 키워드는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서 판매를 전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 그게 재고자산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상품,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죠? 3번. 업무용 책상 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업무용 책상 의자는요, 우리가 외부에 팔아먹으려고 산게 아닙니다. 우리 영업활동 하려면 책상 의자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산 물건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재고자산이 아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읽어볼게요. 컴퓨터 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목적 컴퓨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맞죠? 4번도 맞는 말이다. 컴퓨터의 경우, 요 컴퓨터를 우리 회사 영업할 때, 회사 일할 때 사용하려고 컴퓨터 사왔다. 그러면 비품이란 이름으로 유형 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요 컴퓨터를 사와가지고 마진 좀 붙여서 팔아먹고 산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재고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맞죠?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건 자체가 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요 물건을 우리 회사가 사온 목적이 뭐냐?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상품, 2번 저장품, 3번 비품, 4번 반제품. 전부 다 품자로 끝나네요. 품자로 끝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재고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품 이런 거는요, 다음 절에서 배울 겁니다. 유형 자산에 해당됩니다. 비품이란 거는 의미가 우리 회사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우리가 사온 컴퓨터나 책 걸상 같은 거, 이런 거, 캐비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된다. 이 비품은 유형 자산에 해당된다. 정답 3번.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상품의 매입 부대 비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1번 매입 수수료, 2번 매입 하역비, 3번 매입 관세, 4번 매입 할인. 1, 2, 3번은요, 상품 취득 과정에서 자잘하게 발생할 수 있는 취득 부대 비용 맞습니다. 매입 할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물건 살때 약정에 따라서 대금을 좀 빨리 주면서 조금 상대방이 우리한테 깎아주는 거, 그게 매입 할인이었죠. 요 매입 할인은 상품이 취득 원가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 취득 부대비용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즉, 상품 취득 원가에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항목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문제 4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그 내용이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상품의 파손이나 하자를 이유로 값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맞죠? 2번 매입 환출은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걸 말한다. 맞고요. 3번 매입 할인은 상품의 구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때 상대방이 깎아준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 4번 읽어볼까요? 상품 구입 시 운반비를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관련 운반비는 뭘로? 취득 부대비용이니까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 그런데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통해 상품 순매입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사장님이 말했네요. 박 부장, 소명 상점에 주문한 상품이 들어왔습니까?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예, 8월 1일 갑 상품 200개, 단가는 1,000원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창고에 입고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상품 구입할 때 운임은 누가 부담했나요? 그리고 대금은 지불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네. 예.
상품 대금 중에서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 3만 원은 상대방이 지불해 줬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 갑상품 10개가 흠이 발견돼 가지고 반품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약속기일 전인 8월 30일에 나머지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했고 그 외상 매입 대금의 10%를 할인을 받았답니다. 서로 상품 살때 매입 할인에 대한 약정을 서로 했던 모양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네. 자, 그러면 제시된 자료에 따라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입고된 게몇월 며칠이라고요? 8월 1일 날 입고가 됐답니다. 차변에 상품 이렇게 기록할 것이고, 대변에 자, 5만 원은 현금 지급했고,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총 물건값이 얼마입니까? 200개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20만 원이 상품 대금이네. 20만 원 이렇게 차변에 기록하고, 나머지 15만 원은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그죠? 외상 매입금을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적어야 되겠다. 너무 눈이 정신사납다. 그죠? 현금 5만 원, 외상 매입금 15만 원 이렇게 기록된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를 보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부채의 증가 이렇게 분석 가능하네. 그다음에 물건 그 매입 운임 말입니다. 택배비, 퀵비. 이거 3만 원을 우리가 지급했으면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 이렇게. 그런데 그 운임을 누가 우리한테 물건 파는 상대방이 지불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돈안 들어갔죠, 그죠? 돈든게 없다.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은 고려할 게 없네요. 그다음에 8월 20일에 10개가 흠이 발견돼서 반품 시켰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입 환출이라고 한다. 8월 20일 날 그러면 자. 외상 매입금 15만 원다줄 필요 없죠? 반품 시킨 거는 돈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깎아야 되겠죠? 차변에 부채의 감소를 기록한다. 외상 매입금 얼마요? 10개. 10개 곱하기 한 개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개 곱하기 1,000원, 만 원이네. 돈으로 따지면 만 원. 이렇게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입, 환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취득 원가의 차감 항목이다. 자, 금액 만원 이렇게 기록하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돈 언제 줬다고요? 8월 30일 날 줬답니다. 8월 30일에 나머지 외상 매입금 감소시켜야 되겠죠? 15만 원 출돈이 있었는데 만 원은 이렇게 차감됐습니다. 매입 환출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4만 원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기록됩니다. 그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돈 줘야 되겠죠. 돈을 14만 원 전부 다준게 아니고 10%만큼을 할인받았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돈이 뭘로 나갔습니까? 돈이 약속기일 전인 8월 30일에 나머지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뭐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는지 자체는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우리는 현금으로 가정합시다. 현금 문제 답 구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는 계진 과목이니까 현금 이렇게 기록하고 금액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은 뭐라고요? 매입 할인이라고 기록하면 된답니다. 요 매입 할인 금액은 얼마라고요? 14만 원 중에서 10%. 14,000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현금 나간 건 얼마겠습니까? 14만 원 빼기 14,000원 하면 126,000원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다 갑니다. 이게 제시된 자료를 분석했을 때의 회계 처리이다. 이 과정에서 상품 순매입액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상품 취득원가 20만 원에서 플러스 취득 부대비용 없습니다. 제로, 마이너스, 매입 환출,
만 원, 마이너스 매입할인 14,0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20만 원 빼기 만 원 빼기 14,000원 하면은요 17만 6천원 이렇게 금액이 산출됩니다. 17만 6천원 요거를 정답으로 구하면 되겠죠. 2번이 정답. 이렇게 구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쭉 말로 좀 제시되어 있는 스타일의 문제였네요. 문제 6번 봅시다. 다음 거래의 예를 이용하여 상품의 취득 원가와 순 매출액을 구하시오.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풀어봅시다. 자, 상품 50개를 한 개당 만 원에 구입하고 운반비 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상품 구입할 때 운반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상품 취득 원가에 산입해라고요. 그러면 상품의 취득 원가 얼마입니까? 50개 곱하기 만 원, 50만 원 플러스 만 원, 51만 원 되겠네요. 51만 원. 요게 상품 취득 원가. 상품 50개를 한 개당 15,000원에 판매하고 운반비 2만 원을 지급했다. 상품 팔 때 드는 운반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물건 팔 때 운반비 같은 게 생기면 만약에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은 별도 비용으로 기록하고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물건 팔 때 운반비 같은 게 생기면 뭘로? 처분 손익 계산할 때 그냥 바로 합산해버리자 라고 했습니다. 상품 파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맞죠? 그러니까 별도 비용으로 떼야 된다 이겁니다. 운반비를. 그러면 매출액 자체는 요 운반비 고려하지 말고 구해야 되겠죠. 매출액은 50개 곱하기 15,000원 50개 곱하기 15,000원 하면 75만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운반비는 고려하지 말라 이거지. 그죠? 그러면 정답은 51만원, 75만원 돼 있는 2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죠? 운반비, 수수료, 재세금 같은 거 물건 살 때도 생길 수 있고 팔 때도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1절에서 강조하고 표로 정리해서 됩니다. 왜 정리했냐?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전산에게 2급 시험 칠 때 거의 매번 한 번꼴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제1절 당좌 자산에 있는 그 표 그쪽으로 레퍼런스를 해 주십시오. 연결해 두시면 학습이 확실하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자료에서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초 재고액 플러스 해야 되고요. 매입 애누리. 자, 매입 애누리는 단기 매입액 구할 때 물건 값에서 빼는 개념이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단기 매입액 요거는 그 순수한 물건값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플러스 하면 되겠다. 기말 재고액은 마이너스 해야 될 것이고 매입 운임은 물건값에서 플러스 해야 되는 취득 부대 비용이죠. 플러스 이렇게 반영하자. 매입 안출은 단기 매입액 구할 때 물건값에서 빼야 되는 개념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한 동그라미 한 거는 플러스하고 세모 한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 바로 구해질 것입니다. 봅시다. 150만 원 마이너스 9만 원 플러스 3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하면 256만 원 이렇게 매출원가 산정된다. 1번이 정답.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똑같은 로직이죠. 대신 그 미지수 X의 그 위치만 조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3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재고 8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매출원가를 바로 안 주고 매출액하고 매출총액 이렇게 두 개 분산시켜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줬네. 당기 매출액이 60만 원이고 매출총익이 22만 원이면 매출총익 의미는 뭐라고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죠? 60만 원 빼기 X는 22만 원이래. 그러면 매출원가 X는 얼마입니까? 60만 원에서 22만 원 빼면 되겠죠. 그러면 38만 원이 매출원가가 될 것입니다. 38만 원. 그럼 요 동그라미 요거를 구하면 되겠죠. 요 동그라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8만원에서 30만원은 빼고 8만원은 플러스하고 이렇게 하면 구해질 것이다. 16만원 요게 기초재고가 되고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봅시다. 다음 중 상품 재고액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1번 계속기록법, 2번 실지재고조사법, 3번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동시사용, 4번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2번, 3번은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4번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문제 10번 봅시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개별법, 2번 선입선출법, 3번 후입선출법, 4번 정액법. 1번, 2번, 3번 모두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방법 맞죠? 오케이. 4번 정액법은요, 이 다음 절 제3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아래 자료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매출원가를 계산하였을 때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총계정 원장을 풀면 되겠죠.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으로 풀되 수량으로 한번 총계정 원장을 작성해 봅시다. 자, 기초에 네 자리가 왼쪽이죠, 그죠? 기초에 40개가 있었고요. 8월 15일 날 10개를 매입했습니다. 8월 20일 날 20개를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왼쪽 합계 50, 오른쪽 합계 50개 돼야 되니까 기말에 30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수량을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라고요? 매출 총 이익을 묻고 있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매출 총 이익이고요. 그러면 여기 기말 재고 이걸로 구해가지고 판매 가능 상품에서 기말 재고를 빼서 매출원가를 구해도 됩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20개, 요 한 건만 매출이니까 요 20개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매출원가를 바로 구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겠네요. 빠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20개를 팔았는데 선입선출법의 과정이라면 매출원가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개는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는 개념이니까 선입선출법은 20개가 요 기초에 있던 요 40개 중에서 20개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개가 단가가 한 개 1,000원짜리 했으니까 20개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매출원가가 얼마요? 2만원 될 것입니다. 후입선출법은요, 늦게 사온 게 빨리 팔린다는 개념이니까요. 20개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요거 8월 15일 날 사왔던 10개랑 기초에 있던 10개랑 두 개가 지금 혼합돼가지고 팔리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0개 곱하기 얼마? 1,100원. 플러스 10개 곱하기 1,000원짜리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금액으로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를 구한다. 그러면 10개 곱하기 1,100원 11,000원 됩니까? 플러스 10,000원 하면 21,000원이란 금액으로 매출원가가 산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 있는 값이 매출총익이니까 그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은
20개 곱하기 한 개당 1200원 주고 팔아서 24,000원이 매출액입니다. 매출 원가는 이렇게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매출 총이익을 구해보면 선입선출법은 24,000원 빼기 2만원 해가지고 4,000원 이렇게 매출 총이익 구하고요. 후입선출법은 24,000원 빼기 21,000원 해가지고 3,000원 이렇게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러면 선입선출법 4,000원, 후입선출법 3,000원 돼 있는 4번이 정답 됐죠. 지웁니다. 문제 12번. 충청상사의 갑상품 거래 내역이다. 갑상품의 월말 재고액으로 오른 것은 선입선출법이랍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다, 그죠? 빨리 구해보자. 상품에 대해서 수량으로 총계정 원장을 한번 작성해보자. 기초에 5개, 단기 매입 8개. 그러면 13개가 왼쪽, 오른쪽 합계가 돼야 되겠네요. 자, 매출을 10개 했으면 기말 재고는 3개 있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월말 재고에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아, 3개에 대해서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유추해보자. 선입선출법 가정으로. 그러면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니까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 사온 따끈따끈한 물건이 남아있죠. 8개. 8개 중에서 3개가 남아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한 개당 단가 6,000원입니다. 6,000원 이렇게 하면 368, 18,000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기말 재고는 18,000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봅시다. 그림은 8월 중 갑 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월말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뭐 거의 유사한 형태죠. 자, 마찬가지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수량 기준으로 작성해보자. 내 자리 왼쪽. 자, 기초 몇 개 있었습니까? 10개가 있었네. 그리고 매입을 두 번에 걸쳐서 했네요. 한 번은 20개를 매입했고 한 번은 30개를 매입했습니다. 매출은 한 건 했네. 한 번 했네. 몇 개? 40개 했답니다. 왼쪽 합계 60개, 오른쪽 합계 60개 돼야 되고 그러면 기말에 20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요.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월말 재고에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래요. 무슨 과정으로? 선입선출법 과정으로. 그러면 20개의 단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선입선출법 가장 최근에 사온 따끈따끈한 물건이 기말에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요 30개 사온 거 요게 단가로 남아있을 것이다. 30개 사왔던 10일에 사왔던 요거 단가 1200원짜리가 20개 남아있는 것이다. 금액은요? 그러면 24,000원 이렇게 금액이 계산된다. 정답은 24,000원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2월 상품 재고장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2월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번에는 총평균법이네요. 상품 재고장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 줄로 쭉 나와 있네요. 요거 우리 위에 눈에 익숙한 왼쪽 오른쪽 형태로 한번 변형을 해봅시다. 총계정 원장이죠, 그죠? 총계정 원장 뭐에 대한?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인데 수량 기준으로 파악해보자 이겁니다. 내 자리 왼쪽이고요. 기초 수량이 100개고 매입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했네요. 그러면 500개 매입, 200개 매입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 매출은 요때 두 번에 걸쳐서 했네. 250개 매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다. 수량을. 그러면
왼쪽 합계가 800개, 오른쪽 합계 800개 돼야 되니까 기말 재고는 300개구나. 이렇게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 묻고 있는 거는 매출 총이익을 묻고 있네요. 자, 매출한 게 두 건이니까 요거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말 재고를 빨리 구한 다음에 판매 가능 상품에서 바로 빼서 구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볼까요? 자, 총평균법은 단가를 평균해가지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12월 31일에. 결산일에 한 번에. 그죠? 그러면 수량으로는 800개고요. 차변에 찍게 되는 판매 상품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기초 금액 만 원, 500개 사올 때 금액으로 따지면 5만 원, 200개 사올 때 금액으로 따지면 2만 원. 이렇게 되니까 요거 세개 합한 게 판매 상품 금액이 될 것입니다. 얼마인가? 8만 원 되겠네요. 수량은 800개고 금액은 8만 원이니까 단가로는 얼마입니까? 8만 원 나누기 800개 하면은요. 개당 1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는 곱하기 100원 해가지고 3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판매 가능 상품 8만 원 중에서 3만 원빼 나머지가 뭐라고요? 매출 원가가 될 것이고 금액은 5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매출 원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매출 총이익이니까 매출액을 파악해서 거기서 요 금액을 빼야지만 답이 나오겠다 그죠?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 금액은 52,500원, 52,500원이니까 두개 합한 게 매출액이 되겠죠. 52,500원 플러스 52,500원은 105,000. 요게 매출액이 됩니다. 여기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5만 원, 요거를 빼면은 얼마 나옵니까? 105,000 빼기 5만 원 하면 55,000원. 요게 매출 총이익으로 산출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됐죠?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 아니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2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이 증가한다. 맞죠? 기말 재고랑 매출 원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말 재고자산 금액 크기랑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 순이익의 크기는 방향이 똑같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2번 지문이 맞고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당연히 틀렸겠죠. 읽어서 확인합시다. 기말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기말 재고 감소하면 매출 원가 커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절 재고자산에 대한 핵심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